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진주시, 중국 13대 왕조의 수도였던 시안시, 두 나라의 대표적인 역사 문화 도시는 국제 자매 도시로 남다른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물론 시안시의 시화이기도 한 석류꽃의 의미를 담아 시작된 석류꽃의 봄 행사가 10회째를 맞아 진주에서 펼쳐졌습니다. 진주의 10월 축제 속에서 진주와 시안, 한중 문화교류의 꽃이 화려하게 피어났습니다. 차지훈 기자입니다. 진주 유스 오케스트라의 우아하고 장엄한 우호교류 선율을 타고 진주시와 중국 시안시의 열 번째 만남의 막이 오릅니다. 2000년대 초 석영방송과 시안방송이 우호교류를 시작한 뒤 2007년부터 진주와 시안 두 도시가 함께 개최해온 석류꽃의 봄. 올해로 10회째를 맞아 진주에서 열렸습니다. 시안 시민 펑 여먼 다자하오. 자매 도시인 진주 시민의 우정과 따뜻한 마음을 시안 시민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먼 길을 온 시안시 관계자와 방송으로 만나는 시안 시민들에게 진주시는 먼저 중요 무형문화재 진주 건무에 섬세하고 화려한 춤사위를 펼쳐 보입니다. 중국인들에게도 인기가 높은 특유의 신명나는 풍물 무대도 국경을 초월해 어깨를 들썩이게 만듭니다. 시안시에서도 중국 서북 지역 전통을 가득 담은 지방극과 독특한 기획극을 선보이며 관객들의 이목을 사로잡습니다. 시안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진주에 전합니다. 다채로운 전통 문화예술 공연들을 통해 진주와 시안은 더 가까워집니다. 우리 우수한 문화를 중국 서안과 함께 같이 교류도 많이 하면서 좀더 친밀한 관계, 그다음에 양국의 전통 문화를 좀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이번엔 두 나라의 젊은 아티스트들이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킵니다. 두 나라의 대중문화 현주소를 엿볼 수 있는 무대들이 화려하게 빛납니다. 마지막 무대에선 중국 가수가 매혹적인 목소리로 시안에 오셔서 며칠 계셔보세요라는 곡을 부르며 깊은 여운을 선사합니다. 내년엔 중국 시안에서 다시 만나자고 약속한 시안시 한중문화관광교류 방문단. 앞으로 더 다양한 석류꽃의 봄을 통해 두 도시가 더 깊은 우정을 쌓아가길 기대했습니다. 这个活动呢应该持续下去，应该越办越好。 无论从演出的内容，无论从这个表演的方式，无论从这个观众的这种层次呢，我们会继续把它这个越办越精嘛。 정부 차원이 아닌 지자체 차원에선 쉽지 않은 두 지역 방송 교류에서 시작해 10여 년 동안 문화 예술의 만남. 관광, 경제 협력까지 활발히 이어온 진주시와 중국 시안시. 두 도시는 석류꽃의 봄이 지역 특색을 담은 국제적인 문화 교류 행사로 성장해 더욱 다양한 한중 교류와 협력으로 이어지길 기대했습니다. SBS 차준입니다.